행복하거나 기쁨을 느끼는 이 패턴도 사실은 도파민의 분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도파민이 분비되는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예측하고 있지 않은데 길 가다가 1,000만 원을 주웠어. 아우.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는 돌려주지 마시고 찾는 분이 가지세요라고 써 있었어. 아우. 그 순간 뇌는 미치죠. 예. 네. 미치죠. 도파민이 마구마구 분비되면서 기쁜데 이거는 예측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네. 기뻐요. 그리고 뭔가 내가 기쁠 수 있는 일이 예측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예측될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도 분비가 돼요. 예측되는 순간 분비된다는 게 뭐냐면은 아내에게 말을 해요. 아, 내가 오늘 일 갔다가 돌아오면 설거지도 하고 집도 정리할게, 진짜 약속할게 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 순간 제 아내는 기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럼 제가 정말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을 때 기뻐야 되는데 그때는 도파민이 거의 분비되지 않아요.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측이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거의 분비되지 않고 예측의 순간에 이제 될 거야. 어? 약속했으니까 어, 기쁘다. 이게 분비가 되고 그리고 제일 나쁜 상황이 있어요. 예측을 줬는데 예측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네거티브로 갑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죠. 근데 이 예측되는 것 자체를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볼까요? 그러니까 예측이 된다는 거는 뇌가 길을 만든 거잖아요, 이미. 여기서 여기로 길이 가는 거고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고 예측이 된 거예요. 일종의 믿음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 많은 것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은 물리적으로는 얼굴의 색깔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인종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색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길이 만들어진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처럼 돼서 뇌가 아예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이걸 생각하게도 만들지 않아요. 거의 자동으로 인지를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플라시보 효과와 관련된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힘이에요. 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것이 내 몸에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믿는 순간 내 몸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침을 맞으면 그 침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침이 효과가 있다고 믿어서 그런 걸까? 밝혀지지 않은 침의 원리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해두고 밝혀진 부분은 재밌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침을 맞으면 나을 거다라는 믿음 자체가 정말로 낫게 하는데 그게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나 아니면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보이기를 나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믿고 맞으면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비단 침만이 아니라 13일 금요일에 심장마비 환자가 많다는 뭐 그러한 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서양에서는 13일 금요일인데 중국어권에서는 4월 4일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불행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 자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실제로 그게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그런 확률을 높였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